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슈 체크를 또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만큼 특징주들의 어떤 종목도 올라오는지 필히 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 삼성전자, 엠로, 인터파크, 원방테크, 펄어비스, DB하이텍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DB하이텍, 삼성전자, 신세계, 오스템 임플란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OCI, 진성 TC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가죠. DB하이텍, 에코프로 HN, 플래티어, 레이언스, DO, 삼성전자, SK텔레콤까지 선정을 했고요. MTN은 SK하이닉스를 담았네요. 신세계, 삼성 SDI, 삼성전자, 농심, 에코프로, 쇼박스, DB하이텍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슈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여야 될 것 같아서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오늘 포함해서 6거래일 하락세 지금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이제 8거래 오늘까지 합쳐서 이제 하락세인데요. 오늘 특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정도로 많이 빠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좀 보거든요. 나름의 원인을 그래도 생각해 봐야지 앞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네, 연중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대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건 알겠는데 일단 왜 그런지 원인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를 둘러싼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율 문제도 있고, 예, 뭐 그 외국인이 지금 국내 지식을 많이 이제 팔아치우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건데요. 뭐 코로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코로나가 이제 어제도 뭐 1,990명 확진자가 나왔고 2,000명대 안팎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백신 수급도 어렵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투심을 좀 악화시킨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까지 뭐 달러도 마찬가지고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추가된 게 뭐냐 이렇게 한다면 그 외국계 셀리포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지난 12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DRAM이 이제 활력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IT 업종에 대한 국내 IT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를 중립에서 주의로 낮췄습니다. 애초부터 별로 높진 않았어요. 중립이어서 그리고 CLSA도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비중 축소로 낮추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20% 안팎으로 이렇게 하향하면서 좀 외국인의 매도를 좀 부추켰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올 거다. 네. 올해 그런 얘기가 왔다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하반기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8월이면 예상대로라면 점점 더 분위기가 정점으로 흘러갔어야 하는데 네네. 지금 바로 꺾인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저도 이게 예전에 과거 리포트들 다 찾아봤는데 분명히 그 리포트에 연초에 나온 리포트에만 따르면은 지금 굉장히 정점이어야 돼요. 주가 측면에서는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최고치를 찍고 이제 약간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거의 일주일 만에 네 맞습니다 바뀐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2년을 주기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시장 전문가들 만나면은 정말 반도체 그 시황은 전망하기 너무 쉽다. 2년마다 돌아오는 거니까 앞으로 돌아올 때 그 전에 사면 되고 그 전에 좀 줄이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업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2년 주기가 짧아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올해 처음으로 1년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둔화가 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미 지금 둔화가 됐다고 하면은 정말 1년도 안 된 거거든요. 연초에만 좀 잠깐 좋았다가 바로 꺾인 거기 때문에 1년도 안 된 건데 뭐 업계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모건 스탠리를 포함해서 국내 IB들도 아, 둔화된 거는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사이클 자체가 좀 이렇게 주기가 짧아진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도 이렇게 리포트를 일주일, 2주일 만에 쉽게 바꾸기도 하고 시장 상황이 바뀐 실제로도 바뀐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얘기하는 데 있어서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쪽이 그나마 괜찮다 이런 얘기들도 또 있더라고요. 뭐 낸드 쪽도 그렇고 뭐 비메모리 쪽은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반등 계기를 좀 찾아야 할것 같아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어디서 또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시장에서는 더 이상 실적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얼마나 예전에 연초처럼 8만 후반대로 갈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 자꾸 여러 번 얘기하지만, 뭐, 결국 M&A나 대규모 투자처럼 시장에서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이 돼서 오늘 뭐 걸어 나오는 모습도 언론에 그렇죠. 보도가 됐지만, 이 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오면 이런 대규모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당장 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오를 수 있는 회사는 아니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내려서 이제 M&A나 아니면 정말 대규모 증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뭐 3분기, 4분기 실적도 크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 됐으니 이제 좀 그 국민들에게 아니면 정부에게 좀 보여준다는 식으로 해서, 아니면은 그 전부터 계속 M&A는 하겠다고 삼성전자가 밝혀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발표를 한다면은 주가에 그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어쨌든 나와서 미래 먹거리 먼저 투자에 힘 쓰겠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반도체 쪽 수급이 꼬여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일단은 해소가 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시간도 계속해서 3%대 내림세는 유지되고 있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그래서 주식공장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매수하신 분들 사실 없겠죠. 장 초반에 제가 M&A 뉴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DB하이텍 뭐 새벽에 매물로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또 크게 올랐다가 지금 지수가 또 변동성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예, 어떤 일이죠? 이게 이제 DB하이텍이 매물로 나왔다는 뉴스가 한 새벽 4시쯤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M&A 담당했던 기자로 보면은 뉴스가 나간 이후에 주가 추이를 많이 봤는데,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M&A가 대체로 상승제로입니다. 아까 뭐 인터파크도 마찬가지고. 네. 예, 하지만 오보가 있을 수가 있고, 오보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자가 그 뉴스를 쓸 때랑 시점이 다르게 몇 달 전에 거론됐다가 이제 흐지부지 된 건데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언론사에서 알게 돼서 뉴스가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쪽에서는 뭐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나서 당분간 매각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우리가 아는 그 주요한 매체 지금 오늘은 한 곳에서만 나왔거든요. 그 한 곳에만 그 보도가 나왔으면은 대부분 오보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오보가 아니면은 뭐 이제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제 각 온갖 매체에서 나와야지 정상인데, 한 곳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분명히 회사 쪽에서 확인할 때 우리 정정고시 이제 부정고시 낼 거니까 기다리세요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시간이 지나도 뭐 후속 보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 접근을 하는 게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군데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매수를 좀 해봄직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장초만 바로 매수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애플카에 대한 선례도 좀 있기도 했습니다만 단독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무조건 단독 보도라고 따라가기보다는 일단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 사실 오랜 적자 기업이기도 한데 네. 그때는 매각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수익을 낸 지는 또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계속 적자 기업일 때 이제 매각한다고 하면은 사실 더 신뢰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거든요. 이제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매각한다? 전 약간 거기서 이게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DB그룹의 정말 오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었어요. 이게 1997년에 설립이 돼서 계속 적자를 내서 이제 부채가 계속 커지고 그랬던 기업인데, 이게 작년부터 분위기가 크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작년에
뭐 앞서 첫 번째로 삼성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가도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DB하이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중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실적 많이 개선되면서 뭐 이제부터는 뭐 돈이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그 매출액이 1조 원 넘을 수가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이 꼭 매각 시점일까? 사실 이게 왜 지금 팔아야 되는지 이런 그런 고민도 같이 해보면은 이 기사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해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인터파크나 뭐 이런 등등등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스토리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였다고 하면 모를까 이제 턴어라운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아마 이 지점에서 DB가 매각하진 않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매각 사실 무근이다. 검토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네.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짝에서 3% 넘게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2,100원대 흐름이고요. 어쨌든 뉴스 이슈에 대해서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DB하이텍 같은 경우 지금 양매수가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자, DB하이텍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엠로라 라는 종목인데 오늘 상장했기 때문에 이제 소개하는 차원에서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상장한 데다가 또 B2B 기업이어서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구매 공급망 관리, 그러니까 SCM이라고 하면 그나마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인데 이게 SCM이 뭐냐면 그 기업의 제품 생산과 유통 과정을 하나의 그 통합망으로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네. 뭐 어지간한 회사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하면은 계속 업데이트 하면은 계속 비용이 들고 그 조직을 계속 인건비로 하면서 그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은 사실 많지 않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SCM 자체 개발하기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엠로처럼 이런 외부 전문 회사를 쓰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삼성, 현대차, LG, SK 등 다수의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뭐 한전,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이제 공기업도 가지고 있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월 사용 뭐 매달 얼마 낸다냐 구독식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판매를 해서 지금 실적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코넥스에 상장했고 이번에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특한 것은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신주 발행을 하나도 안 했고 다 구주 기존의 구주를 이제 매각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들어온 자금은 고스란히 회사에 100% 들어가게 된다는 거 좀 특이하고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엠로 같은 경우는 오늘 상장 첫날인데 주가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시초가가 32,700원에 결정이 됐고 네. 공모가는 22,600원이었는데 근데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하락으로 크게 또 전환을 한 상황이거든요. 자, 어떻게 물론 오늘 장이 안 좋긴 합니다만. 네, 네. 맞습니다. 회사 자체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의 변동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첫날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잘 알려져 있는 회사도 아닌데 이 정도 변동성은 회사 자체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모가를 지금 다행히 지금 공모가 이후에서 놀고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도 계속 그동안 약세였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은 없었고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일제히 대부분 많이 빠지고 있어서요. 이 돈을 이 안전자산에 좀 옮기려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한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특히 오늘 상장했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 뭐 공모주 받았던 분들이 그냥 봤다가 시장 흐름이 좋지 않자 다 털고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대장주가 흔들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지 않나 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키움증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장에서는 지금 9%대 현재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